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어제는 촬영을 못했습니다. 컨디션이 영안 좋아가지고요. 오늘도 뭐 장거리 잘 자지는 못했습니다. 저 오늘 그 주제는 훈련기냐 충격기냐 요거 한번 해보려고요. 훈련기냐 충격기냐. 요즘에 뭐 사람들 주제가 이뭐 하네스냐 이 초크체인이냐 요거 가지고도 학대다 하는 정도의 뭐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용법을 모르면서 뭐 학대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 영상 한번 보세요. 어린 애기가 어린 강아지를 처음 다루는데도 전혀 핵사줄 가지고 불편함 없이 다닙니다. 그 얇은 줄을 잡고. 그래서 솔직히 강아지 땡기면 애기 손이 더 아파요. 강아지가 벌써 3개월인데, 뭐 2개월 때 9kg 나갔으니까, 3개월이니까 뭐 거의 진돗개 무게 나가니까. 그런데 애기도 걔도 처음 산책을 하고 처음 줄을 잡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다닌다고요. 냄새 맡은 거다 맡고, 사람이 지나가도 그 거리로 줄로서, 그리고 애기가 본능적으로 그 속도를 맞춰서 개하고 걔가 빨리 가면 속도를 맞춰서 같이 교감을 해요. 제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바나크라, 바나. 제주도 사투리죠, 바나크라. 바나크라. 반하겠다라는, 반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 바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오늘 좀더 예민한 주제예요, 이게. 훈련기냐, 과연 충격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격기냐, 훈련기냐. 뭔지는 아시죠? 요즘 다양하게 제품이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딱 누르면 전기가 딱 가기도 하고, 딱 누르면 진동이 가기도 하고. 그게 과연 충격기일까요? 훈련기일까요? 과연 그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과연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근데 답은 나와 있습니다. 충격기로 쓰고, 쓴다고 생각하고 충격을 주는 애는 그게 학대가 되는 거고요. 훈련기라 생각하고 훈련하는 애는 그게 훈련기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차로 신문을 말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방바닥을 딱 한번 쳤어요. 그렇게 개를 놀래켜가지고 다시 그걸 안 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떤 애는 그걸 시도 때도 없이 바닥을 쳐요.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겠죠. 놀라는 척하거나 놀라지도 않거나. 근데 한번 딱 때려서 놀래키고 다음에 다시 한번 그걸 한번더 그러면 다시는 그런 행동 안 한다고요. 그리고 또 신문지를 말았어요. 이 바닥을 딱 치는 게 아니고 진짜 대가리를 팍 때려버려요. 그, 툭 때리는 애가 있고, 세게 팍 때리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툭툭 자꾸 때려요, 머리를. 아, 근데 대형견이 돼갖고, 머리 맞아도, 신문 말아 때리니까 아픈지 모르고, 나중에 장난 아니고 더 달라들어요, 그냥 막. 지가 사람 밀어버리고, 넘어뜨려 버리고, 아, 하지마! 하는데 얼굴 막 핥아버리고, 발로, 푹 밟아버리고. 걔더 세게 때렸더니, 이 새끼 장난 더 세게 치네. 지도 더 세게 발, 푹 때려버리고, 이렇게 막. 그러다가 나중에 더 세게 때려도, 아가 잘못 알아들어. 그 똑같은 거예요. 충격기도, 훈련기도 똑같은 거라고. 훈련기로 한번 딱 써서 이거 하지 마라 전달하고 다음에 한번할때한번더딱 하면 알아요 이미. 그걸 안 한다고요. 이 지도수의 핸들러의 스킬이라고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채워놔요. 맨날 눌러요 그냥. 그러면 안 하죠. 아프니까 안 하기는. 근데 걔가 알아요 그거를. 아 이거 하고 있어도 그렇다. 이거 빼주면 잘 놀아요. 그리고 하지 마라 이제 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머리 있다. 이짓 하는 거 이거 봐라. 빼니까 내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걔가.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 하진 않아요. 나 알고 있어. 요거 찼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다시 처음에 그 짓을 안 해요. 근데 뺐을 때도 그잘안 하겠죠. 호기심이 많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꼭 그게 뭐 짖을 때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 훈련기가 충격을 주는 게 짖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아 집에서 마킹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아무리 내가 안 돼라고 해도 안 되고 이 신문을 말아도 앞을 때려도 안 되고 머리를 때려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도 안 되겠다. 나는 내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못 하겠다. 내 의사표현을 대신해 줄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누르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약하게 해가지고, 삥 눌러. 아유, 느낌도 알아요. 털도 있고, 지방이 두꺼우니까, 걔들이. 조금 더 눌러, 조금 더 눌러. 적응이 돼버려서, 나중에는, 그, 별 신경 안 쓰는 놈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게 누르고, 계속 눌러버려가지고, 네가 이겨, 내가 이겨내보자. 지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이 염증이 생겨버린다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아유, 제가 목소리 높이니까, 귀에서 또 이명이. 어제 또, 이비인후과도 갔다 왔거든요. 하여튼 뭐그 어떻게 쓰냐에서 다르다고요 이게 딱 한번 쓰고 한번더 쓰는 방법 있고 계속 개 불쌍하다고 약하게 해가지고 막 쓰다가 결국에는 세게 했고 계속 찢어버려서 염증 만드는 애들 있고 재미삼아서 이제 그냥 늘 채워가지고 그냥 수시로 쓰는 애가 있고 내한테 너무 가까이 못 오게 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내한테 멀리 못 떨어지게 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집에 있는 텔레비를 건들면 안 된다고 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식탁에 못 오게 할때 특정 장소에 못 오게 할때쓸 수가 있고요 뭐 다양하게 활용 할수 있는 건 많아요, 되게. 근데 그걸 충격기로 의미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기로 써야 되고,
한 번의 충격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필한 걸 강조해서 그 뒤로 못하게 해야지 그걸 같이 계속 재미있는 사람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주인이 놀라버리면 뭐 이리와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잘 안 오는 게 이리와 한다고 딱 찢으면 바로 오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딱 찢으니까 놀래갖고 깽깽깽 도망가대요. 그래서 더 찢을 때 계속 놀래서 놀래서 뛰고 짖고 도망가요 더. 그러면 그게 충격이고 확대하는 거죠. 끈이 묶여있고 가까이서 이리와 이리와 이러면서 부르면서 안 오는데 딱 찢으면서 놀랬을 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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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급하게 부르면 오잖아요. 그때 아이고 옳지 옳지 괜찮아 이렇게 다독이 해주면 아이고 주인한테 오니까 괜찮아지더라. 아이고 안심이 되네. 이 뭐 이상하게 전기 파고 왔는데 주인한테만 가면 안심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의 쇼크로 해결을 봐야지 잘못 사용해버리면 놀래서 또 도망가버리죠. 염증화 생기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고 개하고 신경질이나 벌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가정에서 도저히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해도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가족끼리 해했는데 얘랑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가족들 다 눈물 콧물 다 흘리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고 정말 이제 뭐 6.25 보호센터에 주거나 어디 가까운 지인한테 알아보거나 시골로 보내야 돼 할 때 그런 정도로 고민을 할 거면 훈련기를 쓰는 게 나아요. 고민이 한 방에 날아갑니다. 정말 내가 동영상을 보고 훈련을 맡겨도 도저히 안 된다 할 때는 그 방법이 아주 쉽다고요. 쉬운 방법이라고요. 아 외국에서 그 제품을 왜 만들겠습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만들죠. 우리나라에서 왜 반대요? 학대기로 쓰니까 그렇잖아요. 학대기로. 그런데 그걸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훈련기로 쓸 것이냐? 충격기로 쓸 것이냐? 어떻게 하면 훈련기로 쓰고 걔한테 충격을 주지 않고 그걸 어필을 할 수 있냐? 한두 번에.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 하면 걔 아파서 안 되고 염증 생겨서 안 되고 염증 잘 안 생깁니다. 염증 안 생긴다고요. 사용법을 모르니까 염증이 생기죠. 노쌍 재미삼아 누르니까.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 사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내가 결정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쓰지 말라고. 올바른 사용법. 훈련기로 쓸 것이냐? 충격기로 쓸 것이냐? 훈련기로 쓴다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느냐? 요걸 가르쳐 주고 선택을 하게끔 해야죠. 아 눈물 콧물 짜고 도저히 이도 저도 안 되면 그렇게 해서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한두 번 쓰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가정에서 훈련기냐 충격기냐의 문제고 이거 또 사냥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제 유해 조수를 해야 돼요. 멧돼지를 잡으러 가죠.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멀리 가가지고 마을까지 내려가서 마을에 짐승을 해코지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럴 때 강한 충격을 줘서 못 내려가게 계속 콜을 하죠. 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기계들이 발달한 발달할수록 충격이 더 큰 게 나와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개들이 흥분해서 꽂혀버리면 이 정도 충격 따위는 최고 높여도 대형견들이 눈에 꽂히는 게 있으니까 그 신경 안 쓰고 가버리는 애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계속 눌러봐야 오히려 더 염증이 생겨요. 개를 참아버리니까. 근데 요즘 나오는 기계 더 센 게 나와요. 폴짝 뛰어요. 놀래서 근개도. 그럼 한 번이면 끝나요. 폴짝 놀래서 뛰어서 그냥 엎드려버려 납작. 충격이 크니까. 더 눌릴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부르면 바로 와버리죠. 어떤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안 쓰면 좋죠. 안 쓰고 가르치면. 근데 그 개를 갖다가 수년 동안 가르쳐가지고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개를 가르쳐놨는데 다른 부작용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마을로 내려간다든지. 그럼 내려가기 전에 습관이 되기 전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 내하고 1km, 2km 떨어지기 때문에 콜에도 안 오는데 갑자기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 먼 거리를. 그럴 때는 훈련기를 한번 딱 눌려주면 바로 인지가 된다고요. 인식을 해요. 그럴 때 사냥꾼들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냥꾼들도 이걸 올바른 사용법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고민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쓸 거면 제대로 알고 쓸자 이겁니다. 나는 안 쓰고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훈련으로서 교육으로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어필하면서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써도 돼요. 도저히 안 되겠고 나는 그냥 이 개랑 살 수가 없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다. 그러면 쓰면 돼요 그냥. 쓰는데 잘 알고 쓰라 이거죠. 내게 크기나 내게 성품이나 거기에 맞춰서 강도도 조절하시고 진동을 하든 전기를 주든 강도도 조절이 다 돼요. 그리고 자주 쓰지 마라 이거죠. 한 번에 어필로써 주인도 같이 놀라면 걔도 더 놀라요. 걔가 이걸 딱 건드렸어요. 도자기를, 테레비를. 근데 충격을 주면서 주인도 같이 놀라면 걔가 놀랄 때 엄청나게 놀랍니다.
작은 충격으로도 엄청나게 놀라요. 주인까지 놀라버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아빠 손잡고 가는데 저기 뭐 차 사고 나건 아니면 뭐 도둑이 생기건 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내 가족한테 아빠가 더 놀래버려. 어떻게 해서 아기가 엄청 놀라겠죠. 근데 아버지가 담담해가지고 괜찮다 이러면 얘도 덜 놀란다고요. 그런 연기력도 필요해요. 걔들이 올라타잖아요, 쟤한테. 저는 절대 안 밀어요. 절대 안 밉니다. 그냥 이런 물통 동전 넣어가지고 숨기고 있다가 한번 이렇게 칵 치면서 같이 놀라버려요, 얘가. 놀라버리면 걔도 깜짝 놀라요, 내가 놀라니까. 지가 내버렸는데 내가 놀라버리니까. 그러면서 소리가 팍 들렸잖아요. 깜짝 놀라요. 근데 그게 뭔지 못 봤기 때문에 더 놀라요. 나중에 안에 동전 넣어놔 가지고 던져놓으면 물을 뜯고 날려요, 얘한테. 지 놀라게 했다고. 시시하게 생각해요. 눈으로 봐도 이미 걔 나이 좀 있으면 뭔지 다 알아요. 못 보고 당했는데 소리가 큰 났는데 그래서 놀랬는데 주인까지 놀라버리면 굉장히 놀라서 다음에 안 올라타요. 나이가 있고 영리 안 해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살살 조심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싹 올라탈라 해봐요. 몸에 다리를 대봐요. 이렇게 살살. 한 번만 듣다 해버리면 다시는 그 행동 안 합니다. 근데 나는 안 되던데 이런 사람 있죠. 당연하죠. 당신하고 내하고 스킬이 틀리니까. 경험이 틀리니까. 훈련 기간이 틀리니까. 걔를 이하고 다뤄본 시간이 틀리니까. 줄 하나만 잡아도 이 개를 얼만큼 달아봤는지 알아요. 구력이 30년, 40년 돼도 줄을 잡고 훈련을 계속 시킨 사람하고 그냥 그게 훈련이 뭔지 모르고 끌고 다닌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런데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노력으로 되면 돼요. 근데 노력을 해도 도저히 안 된다면 쉽게 그냥 훈련기 쓰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킹도 못하게 할수 있고 테레비도 못 건들게 할수 있고 저기도 못 가게 할수 있고 부르면 바로 오게 할 수도 있고 약간 떨어져서 걷게 할 수도 있고 3m 안에서 다니게 할 수도 있고 쓸수 있는 용도는 다양하다고요. 그렇지만 학대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걸로 염증 생기게 하지 말고 금방 띠가 한번 딱 놀라게 하고 한번더할때한번더딱 놀라게 한 것처럼 그 도구로 대신 쓰는 거예요. 그냥 신문 말아서 그냥 바닥을 꽝 쳐서 놀라게 하는 것처럼 뿅뿅이 망치 우리 치면 어떡해요. 놀래서 안 하죠. 그 뿅뿅이 망치 무서워하죠. 근데 안 보이는 데 놔둬야지. 그 보이는 놔두면 그거 막 무릎 뚫고 난리치죠. 복수한다고 걔가. 안 보이면 놔둬야죠. 그 뿅뿅 마치도 딱 뿅할 때 걔가 못 보면 어떡해요. 더 겁내요. 뭔가 팡 소리쳤는데 정확하게 못 보고 그게 모르면 이렇게 숨기면 눈으로 보면 덜 무섭다고요. 그 던져놓으면 무릎 뜯어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훈련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도구잖아요. 도구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냐는 학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신문지 말아도 이해하시죠? 요걸로 백날 이렇게 흔들어도 걔가 안 놀라요. 시시하게 생각해요. 당연하죠. 시시하게 보이게 했으니까. 내가 연기도 잘해야 되고 소리도 깜짝 놀라게 해야 되는데 장난스럽게 보여주고 하면 장난으로 알죠. 누가 놀라겠어요. 이 안에 동전 내가 거의 흔드는데. 오 잘한다. 올라탔는데 오 신난다. 응원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죠? 잘 활용하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도 충격기 빡치면 걔는 놀라게 돼 있습니다. 재미로 하지 마라. 요거처럼 딱두 번에 끝내라.